아프리카 남서부 앙골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단까지 장장 2,000km에 이르는 열사의 땅. 최고 기온 섭씨 50도를 훌쩍 넘기는 나미부 사막. 그 어떤 생명도 발붙일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땅에도 생명은 있다. 물을 찾는 행렬. 제아무리 사막에 오랫동안 적응해온 동물들이라 해도 물 없인 버틸 수 없다. 그 생명의 물을 찾아 이들은 나미부 사막과 에토샤를 오가는 장장 1,000km가 넘는 사막 순례길을 떠난다. 코끼리도 물을 찾아가는 여정에 빠지지 않는 동물이다. 특히 물을 찾아 나미부 사막과 에토샤 자연보호구역을 오가는 코끼리를 학자들은 사막 코끼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막 코끼리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의 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새끼 코끼리가 결국 지쳐 쓰러진다. 쉽게 일어서지 못한다. 매년 한 번씩은 비가 오던 나미부와 에토샤. 그러나 최근 3년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물을 찾았다. 얼마 만에 맛보는 물인지 많은 동물들이 생명수와 같은 이 물웅덩이에서 긴 강행군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다. 물을 찾아 긴 행군을 해온 또 다른 사막의 전사, 코끼리 떼가 나타났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먼저 온 동물들도 코끼리의 등장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어마어마한 덩치들의 등장에 다른 초식자들은 물맛도 제대로 못 보고 뒤로 물러선다. 이제 이 오아시스는 코끼리들의 차지가 돼버렸다. 새끼 코끼리는 거의 탈진 상태. 온 힘을 다해 일어서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겨우 일어선 새끼 코끼리. 이 순간만큼은 긴 행군의 고통도 모두 사라진다.
오랜 기간 참아왔던 갈증이 해소되자 숨겨왔던 또 다른 본능이 꿈틀댄다. 짝을 향한 욕망. 이세에 대한 본능은 물에 대한 갈구가 충족되자 드디어 분출된다. 암컷의 내밀한 신호를 수컷 기린이 조심스레 탐색하는데 암컷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때 또 다른 무리의 코끼리들이 나타났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물을 찾아내는 코끼리의 능력은 신비롭다. 먼저 도착해 있던 코끼리 무리와의 일전은 피할 수 없다. 같은 무리의 코끼리들끼리는 그 결속력이 대단하지만 다른 무리의 코끼리들에게는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며 경쟁을 한다. 드디어 대장들끼리 결투가 벌어졌다.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오아시스의 물을 같이 나누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무리의 안전과 생존을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우두머리로서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다. 나중에 도착한 무리의 대장 코끼리가 점점 밀리기 시작한다. 더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 진쪽은 깨끗이 자리를 피해준다. 이것이 남이부 사막 코끼리가 척박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터득한 야생의 규칙이다.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 중 한 곳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곳. 에토샤의 생명들은 오늘도 한 줄기 생명수를 찾아 고난의 행군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막의 생명들이 이 메마른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생존의 비결이었다.